수능완성 15강의 2번 This means 이건 의미한다 that이야. 이때 that은 명사절 that. Informal assessment는 비공식적인 평가. 얘가 주어. Where부터 해서 centrate까지가 비공식적인 평가 수식해주고 있고 assessor는 평가자들은 claim 주장한다. Be able to 할수 있다. Get to the real person. 그 사람을 진짜로 알다. Over a drink. 술 마시면서.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혹은 저녁을 먹으면서. During은 뭐뭐 하는 동안. Assessment Central에는 인재 평가. 그리고 여기 where이 의미를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지금 where한테 걸리는 거란 말이야. 쭉 여기까지가 where이고 informal assessment가 지금 주어고 are not appropriate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비공식적인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근데 where 여기가 좀 복잡한데 안 복잡해. 복잡해 보이는데 안 복잡한 게 뭐냐면 평가자들은 바에서 술을 마시거나 인재 평가하는 동안에 저녁을 먹으면은 그 사람을 진짜로 안다라고 클레임, 주장하는 비공식적인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평가 과정은 structure, 구성되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In a way, 방식으로. that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way 수식하고 인슈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컨시스턴스는 일관성. 개인들 사이의 일관성. 그리고 다른 평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인터뷰하는 사람은 should ask 물어본다. 똑같거나 similar 비슷한 질문들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어떤 직업 인터뷰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한테 똑같거나 비슷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들은 인터뷰하는 사람들이야. 물어봐야 된다. 똑같은 질문을 서로에게. 어프레이저는 평가야. 컨텍스트는 배경. 평가하는 배경에서 매니저는 어플라이 적용해야 된다. 똑같은 크리테리아 기준을. 폰을 뭐뭐 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을 조징 판단하는데 판단하기 위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Having a structure, 구조를 가지는 건 improve, 향상시킨다. Reliability는 신뢰성.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똑같은 방식이야. that부터 해서 끝까지가 way 수식해주고 있고 way that에서 이때 that은 동격의 that, 뭐뭐라는 방식. 다른 지원 ask 요청하는 거예요. ask A to B, A에게 B를 요청하다. 동명사 주어야. 다른 지원자들한테 똑같은 질문에 answer, 대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contribute, 기여한다. 신뢰성, 심리 측정, psychometric은 이게 설문지. 아니, 이게 psychometric이 심리 측정, questionnaire가 설문지. 심리 측정 설문지의 신뢰성에 기여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구조를 가지는 것은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구조는 또한 기여한다. 공정함에 기여한다.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treat, 다루다, 처리하다. 다루는 것에 의해서 공정함에 기여한다. 이렇게 구조화되지 않은 모임들은 갑자기 구조화되지 않은 모임들인데 그 전에 모임도 없고 구조화되지 않은 모임도 없으니까 5번 들어가면 되죠. 구조화되지 않은 모임은 지금 뭐야? 바에서 술을 먹거나 식사라는 거죠. 평가하는 동안 진짜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거. 모이고 지금 모이고 있고 구조화되지 않았고 좀 어떤 틀이 없는 거죠. 그래서 5번 들어가면 돼. 자, 이런 모임들은 다르다. From person to person, 사람마다. 그래서 평가자는 훨씬 좀더 likely, 가능성 있게 베이스, 기반한다. 베이스 A on B는 A를 B에 기반한다. 그 판단을 likability는 좋아하는 거, 호감도에 기반한다.
레너드는 뭐뭐 하기보다 얼마나 잘그 사람이 perform the job, 그 일을 하냐, 할 것인지라기보다는 호감도에 그 판단을 베이스, 기반할 기초로 둘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렇게 되고 해석, 답 넣어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되면 모든 평가 과정은 개인 간의 일관성과 다른 평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 인터뷰하는 사람은 똑같거나 비슷한 질문들을 모든 지원자들한테 인터뷰하는 동안 물어봐야 된다. 그들은 또한 똑같은 질문을 서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평가 배경에서 매니저는 똑같은 기준을 모든 직원을 판단하는데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구조가 있는 것은 신뢰성을 향상시킨다. 다른 지원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에 answer, 대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심리 측정 설문지의 신뢰성에 기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뢰성, 구조화하는 것은 신뢰성을 증진시킨다. 구조화는 또한 공정함을 기여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을 다루는 것에 의해서. 이 말은 뭐냐면 비공식적인 평가, 평가자가 진짜 사람을 알수 있다고 바에서 술을 먹거나 평가 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진짜 사람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구조화되지 않은 모임들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평가자는 훨씬 더 많이 그 판단을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할지 라기보다는 호감도, 좋아하는 거에 기반해서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